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우리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대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려 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은혜로 깨어서 바른 말씀, 또 바른 복음 증거하고 또 그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1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에스더 강의 27번째 강의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제 누구를 이제 신앙을 박해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르드개죠. 모르드개.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하수에로 왕 때 이제 아각 사람 함무다대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 위에 두니까 이제 하만이 그 2인자잖아요. 2인자.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다 그 밑에 이제 신하들이 꿇어서 절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 딱 한 명, 이제 하만 입장에서는 한 놈이죠. 저 한 놈은 아예 하는 한 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한 사람인데 하만이 볼 때는 저 그 기분 나쁜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 시선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귀하게 보셨어요. 딱 한 명만 지금 저 우상 숭배 안 하고 있구나. 딱 신앙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에스더 3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오히려 모르드개한테 얘기해요. 사실은 하만은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나한테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랐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모르드개한테 가서 하고 또 날마다 권하면서 회유를 했죠. 너도 하라고. 근데 안 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유다인이다.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그러니까 어찌 되나 보고자 해서 모르드개의 일을 하만에게 알려서 뭐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개 민족 전체를 없앨 계획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사탄 마귀가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전체 신앙 공동체를 박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실제합니다. 실제하기 때문에 신앙은 박해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더 세십니다. 할렐루야. 감히 더 세시다. 뭐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시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위협, 회유, 정치를 통한 신앙의 박해 중에 이제 회유를 통한 신앙의 박해 살펴보고 있잖아요. 크게 사탄 마귀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고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고 신앙의 목적을 바꾸게 해서 우리를 이제 회유하면서 신앙을 박해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목적을 바꾸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목적이 뭔지를 알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회유해도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유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신앙의 올바른 목적 첫 번째는 참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올바른 목적.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이 우리 참된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신앙의 올바른 목적은 세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 참된 생명, 영적 성장, 사명 감당. 이 세 가지가 올바른 신앙의 목적이에요. 근데 요거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게 할 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신앙의 올바른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참된 생명. 참된 생명.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핸드폰 뭐 중고로 산 거 아니? 전 핸드폰 중고거든요. 저 이거 얼마 8만 원에 샀나? 중고 이렇게 직거래 가지고. 저 특정 저기를 말할 수 없어요. 하여튼 한국 거예요. 근데 옛날 버전인데 싸게 샀어요. 근데 원가는 뭐 되게 비싸요. 뭐 거의 뭐 70-80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 가지고 갑자기 여기 못이 나왔어요. 그 못 박을 사람. 그 비싸. 안 박겠죠. 망치로 박아야죠. 아니 여기 못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못 제대로 박으려고 하는데 아 핸드폰 있지 하고 핸드폰으로 박을 사람 없죠. 그 비싼 핸드폰을 왜 박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목적에 맞게 써야죠. 목적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 왜 읽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집사님, 권사님. 도대체 성경 왜 읽는 거예요? 허는 졸립드만. 성경만 읽으면 바로 자. 야 이거 보세요. 근데 성경 읽는데 잠이 안 오고 재밌기 시작할 때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참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이나 뭐 이야기들은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왜?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그 기록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해요. 예수님 믿기에. 그걸 통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 들잖아요. 우리 주일은 마가복음 강의하죠. 우리 수요일은 에스더 강의하고요. 지난 특세 때는 잠언 30장 강의를 했죠. 성경 책별로 쭉 강의할 때도 있고 뭐 한 장을 강의할 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 강의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해서. 근데 주일날 마가복음 강의하는데 도울 알아요? 도울 김용호. 도울도 성경 강의를 그렇게 해서 책을 내요. 서점에 가면 도울 로마서 강의, 도울 마가복음 강의. 오늘 깜짝 놀랐어. 나 마가복음, 도울이 마가복음 강의를 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춰보다가, 아유, 참. 뭐, 하여튼, 재밌는 지식들과 새로운 해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강의는 들으면 돼, 안 돼요. 아, 거기다 시간 빼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사이비 약장사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목적을 이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예수 부활 그런 거 안 믿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가르쳐. 그러면 그걸 보면은 생명을 얻어요. 뭘 얻어요? 그건 생명을 얻는 게 아니죠. 그냥 지식만 얻는 거예요. 그 지식도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누가 뭐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신앙, 진짜 요새는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해요. 성경을 보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봐요.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오병이어. 이건 교회 안 다녀도 좀 알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아는 거. 다윗과 골리앗, 삼손과 드릴라, 오병이어. 이 정도는 알지 않아요? 뭐 모세, 홍해 가른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막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니는데 어렸을 때 무슨 영화를 봤대는 뭐 쉽게 뭐 이런 거 뭐. 우리 저 앞에 할아버지 86세 할아버지한테 제가 귀가 안 들려서 귀 거의 막 거기 가까이 대고 그때 전도를 했는데 아유 난 교회 다녀본 적 없고 예수님 잘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쫙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하나가 생각난대요. 내가 30대 때 봤던 배너라는 영화. 아,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영화 통해서 뭐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육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그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육의 떡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영의 떡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떡 주세요 해서 떡 줄 분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임금 내시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막 그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너무 반가워서 라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너무 찾았잖아요. 냥냥냥. 너무 그냥 예쁘게 막 예수님 너무 찾았잖아요. 너무 반갑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죠.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 예수님 왜 그러세요? 당연히 예수님 떡 주니까 찾았죠. 그러니까 나 잘못 찾아왔어. 나 이제 떡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이게 표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의미. 근데 그거엔 관심 없고 그저 떡 준 거. 오늘도 여러분 수요일에 나온 거 끝나고 이제 뭐 샌드위치 맛있는 거 오늘 뭐 있나? 물론 그것도 기대가 돼야죠. 그러나 그것만 위해서 우리 이게 예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저 교회에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요. 그렇게 전도할 때가 있어요. 야야, 우리 교회 가면은 진짜 멋진 오빠 있어. 그래서 흔히 이렇게 교회 오빠 출신들 있잖아요. 교회 오빠, 기타 치고 좀 잘생기고 하는 교회 오빠 출신들. 뭐 드럼을 치거나 하면서 아, 뭐 이 교회 오빠. 그 오빠 때문에 전도가 되긴 해요. 약간. 근데 그걸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또 안 되죠. 또 교회 언니도 있나? 뭐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해줘요. 그런 목적으로 나 따라오지 말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썩을 양식. 너희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켜서 준 양식은 결국 썩을 양식 아니냐.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또 찾아왔잖아. 근데 그거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가까운 여기 분들 제가 여기 어르신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최소한 뭐 40년, 50년 사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죠? 농사지시면서 그분들 가정들 제가 이름 다 알고 몇 번 찾아가고 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몇 팀이 나눠져서 그냥 떡 나눠드리러 간 거예요. 주부 하나 넣고. 근데 그 기도할 때 이 추수감사 떡만 드시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도 그들이 알고 또 우리가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기 위에 아내는 불교신자인데 본인은 불교신자 아닌 군대 때 교회를 다니셨던
근데 아내 무서워서 절대 교회를 못 가는 이렇게 할아버지 한 분, 79세 할아버지, 할머니는 75세. 그런데 제가 그분께 또 가서 혼자 뭐 콩 이렇게 뭐 까고 계시더라고요. 아, 농사가 안 됐다고 올해 막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막 하고 쭉 들어드린 다음에 이 떡이라고 추수감사 떡인데 할아버지 그러니까 드세요. 그다음에 이제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쭉 증거를 반복해서 했어요. 세 번, 네 번 한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예수님 믿으시겠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할아버지 꼭 예수님 믿으시냐고 잘 갑자기 본인 얘기를 쭉 하시다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아, 네 하지만 아멘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도 따라하게 하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할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기도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셨고 난 예수교 꼭 예수교 믿고 싶다고 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군대 때 그 60년대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60년대 근데 60년대 군대 다녀오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 하나님이 그러니까 택한 자를 안 버려주세요 그래서 이때 79세 때 복음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 아내분은 여기 저 관음자 여기 아주 골수 불교신자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 쫓겨나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안 그러길래 기도하겠다. 분명히 어머님도 예수 믿을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뭐 추수감사주의로 하는데 떡 나눠주면서 저 한 주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많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생명의 떡을 나누지 두 그 방향으로 나아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갖다 주잖아요. 뭐 비타오백도 갖다 주고 두유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드리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뭐예요? 떡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떡 주다가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그 이제 성령의 역사와 이제 사탄의 역사 같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역사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이요.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 6장 66절. 아, 이거 지금 666이네요. 뭐, 이렇게. 원래 이거 너무 의미 두지 말아요. 그냥 6장 66절이에요. 근데,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그럼 이 제자는 진짜 제자였어요. 가짜 제자였어요. 가짜 제자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교인들, 성도들 중에 가짜 성도, 가짜 교인 많아요. 가짜 집사, 가짜 권사, 가짜 목사도 있어요. 가짜 전도사도. 그니까, 왜 떠나갔냐면,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나도 또 그 떡 먹고 싶은데 그 또 물고기 먹고 싶은데 그거 안 주고 자꾸 뭐 이상한 그 사람들이 그 이해가 가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라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니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요한복음 6장 66절 그의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의 제자인 척했던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해요.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했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잠깐 따라다녔지만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교회 다녔던 사람 중에도 천국 못 가는 사람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그 집사 권사 직분 받아도 이런 식으로 그 신앙생활 했던 사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육의 떡을 줄 땐 좋아하지만 영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할 때, 아유, 난 뭐 그걸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 건 아닌데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좀 교회에서 싸웠어, 떠나가. 뭐, 좀 사업이 어려졌어, 떠나가. 건강이 어려졌어, 떠나가.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인사들 막 너무 크게 막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멀리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것에 삐지기도 해요. 목사님이 나 인사 안 해줬어. 떠나가. 일부러 안 해준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못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야 뭐 작은 교회니까 웬만하면 다 하는데 그런 걸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별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한테 딱 물어봤어요. 열두 제자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제대로 된 제정신 박히고 얘기할 때는 다 성령의 역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것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생각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때도 성령의 역사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떡 뭐 나누고 뭐 하다가 예수 딱 전할 때 딱 알아요. 아, 이건 됐다고 하는 사람 있고 예수 딱 전하는데 딱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게 뭐 떡 많이 준 것보다 그게 진짜 우리한테 그 기쁜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떡을 나누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참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대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네 좋다. 그 다음에 어떤 보니까 뭐 은사도 맛보고 뭐 그게 본인한테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도 뭐, 야, 참 좋네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막 성령의 어떤 뜨거운 막 감동도 한번 받은 것 같은데 타락하여 다시 회개한 주님 떠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이런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주는 은혜가 있어서 예수를 안 믿는데도 거기서 나름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변화는 아닌데 어떤 혼적인 거나 이런 게 살짝 맛보긴 해요.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 죄의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격과 또 때로는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나 이 두려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참된 신앙이 아니고 신앙상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하다 떠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우리 희망의 교회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얘기하세요. 두 기둥이요.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다. 뭐 없냐고 특별한 거 없다고. 굳이 있으면 말씀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또 전하고 복음 전하라고. 아니 뭐냐고 그게. 아 그럼 되는 거지 뭐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없냐고 뭐 이제 교회에서 뭐 특별한 거 좀 안 가르쳐 주냐고. 없다고. 말씀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이제 뭘 하면 그것 때문에 왔다가 그것 때문에 그게 내가 충족이 안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확실히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아니 뭐 그게 중요하냐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 건강이 중요하지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욕 먹더라도. 아니 그게 더 중요하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참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성도, 이런 가짜 성도들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은 진짜 신앙 가지고 있는 거 되게 안다 하면서 격려해줘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 과거,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가 주님 열심히 섬기는 거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세요. 미래 어느 시점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갚으세요. 물론 이 땅에서 다 하나님 못 받은 것들은 또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그 교회들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 주셔서. 왜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또 어떤 헌금이 또 와서, 아, 그것도 우리 더 지역교회 우리가 살리길 기도했는데, 아,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 교회가 한 걸 보면서, 이렇게 빈 걸 보면서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다른 교회들은 더 어려운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이참에 목회, 아마 전국에 이참에 목회 때려쳐 하는 목회자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세워져서 한 가정, 한 영혼이라도 살리면 그 교회는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근데 그걸 안 하면 사실은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하면 돼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의 교회도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많은 영혼들한테 전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 영접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야 너네 여기 와서 이제 1년 반 좀 지나서 2년째 가까이 와면서 하는데 이 교회 여기 있는 교회들 중에 아주 오래전부터 와서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너네가 좀 그 위로해 주면 안 되겠냐는 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랬던 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거를 니네가 해주라는 거예요. 한 교회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여기 나 뭐 이제 목회 안 하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뭐 후원 선교원을 보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야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네가 다시 구원을 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럼 안 하면 니네가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주라고. 아니 뭐 기도하는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오랫동안.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별로 이렇게 크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달란트 다섯 달란트만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고기동 이 지역에 와가지고 여기서 몇 교회나 몇 명이나 사람들이 저기 만나겠어요. 이 지역 사람들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도 머리 계산했다면 고기동 여기 골짜기 와서 여기다 교회 예배당 했겠어요? 여기 근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여기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하신 거지?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그 무슨 사업하는 걸로 생각해 교회를.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 영혼 한 가정 살리는데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통해서 신앙의 바른 목적은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합시다. 네,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의 목적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영적 성장. 자, 시편 107편 14절에서 15절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다 좋다고 생각하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했어요. 고기 줘! 애굽에서는 이것저것 먹었는데 힘 빠져 죽겠어! 하면서 막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어요. 뭐 그걸 또 기도라면 기도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아요? 우리 여기도 광야를 떨어뜨려 놓고 아무것도 그냥 고기도 안 주고 그냥 물도 안 주고 하나님 다 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냥 하면 줄 텐데 막 하나님 시험한 거야.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능력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요새 코로나 상황이라고 교회를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누가 그러대? 여러분 기도한다고 코로나 안 없어집니다. 와 진짜 여러분 진짜 그거는 심한 소리는 할 수 없고 그 진짜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럼 기도하면 코로나 없어집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또 은혜의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전염병이 일어날 때 그래도 너희들 잘못해서 그런 거 온 거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비를 안 내릴 때 토산 막 탁 그 메뚜기 나와가지고 잡아 먹을 때 흉년 흉작될 때 그 삶의 어려운 환경이 올 때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그런 거니까 주의 성전을 향해 또 주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 것다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스워요? 나는 너무 사모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이거는 좀 가슴 아프다 이건 아닌데 야 이거는 신앙의 영역을 자기가 건드린 거거든요 딱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선 교인들도 맞아 그렇지 물론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방역도 잘하고 마스크도 쓰고 뭐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고기를 주세요 특별한 방식으로 주시죠 하늘에서 바람 불어서 매출하게 탁 떨어뜨리게 해서 근데 이거 봐요 그래서 그들이 시편 107편 15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신앙이 올바른 목적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건 얻었어요. 고기는 얻었어. 근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건 얻어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떡은 얻어. 예, 영생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못 얻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뭐 해달라고 그래요. 뭐 공무원 계속 공무원 시험 하고 대기업 저 사람 저 남자 저 여자 결혼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닌데 넌 공무원 아니야 하지마 넌 대기업 가지마 넌 저 사람 아닌데 저 사람은 결혼하면 너 큰일 나는데 거의 삼손인데 드릴라 어떻게 돼요? 눈 뽑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만 하나님 능력 없어가지고 나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능력 없다고? 하나님 해주세요. 고기도 주고 공무원도 되게 해주고 대기업도 가게 해주시고 저 사람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게 해주세요. 믿음 없는 사람 것도 막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라 5대째 불교 집안 1년에 제사가 30번 있는데 이런 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걸 얻었어. 육적인 걸 얻었어요. 근데 영적인 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거는 영혼은 쇠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을 잘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고 육적인 것만 얻으려고 하면 그 신앙 목적이 잘못된 건데 사탄 마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왜 안 주시나도 좀 기도해 보세요. 사도 바울한테 건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너무 황당한 건 사도 바울은 자기 그 옷자락 이거 뭐 이렇게 뭐 앞치마 이런 것만 갖다 대도 막 다 병이 막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치료를 안 해주세요. 왜 그래요? 그래야지 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사도 바울에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있어요. 그 다 또 받아들이기 힘든 거. 그러나 그걸 아멘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의 어떤 형식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본질을 담는 하나의 또 틀이잖아요. 형식이잖아요. 그릇이잖아요. 물이 있으면 물 담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기도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걸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면 봐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더 좋아져야 돼요? 내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퇴보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영적으로 더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 자체는 좋은 거죠. 근데 여기 두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저 더러운 것들과는 따로 못해요. 나 혼자 고결하게. 응?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 좀 하나님 좀 감사하시지 않아요? 혹시 교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 그런 분들 봤어.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교회 나오지만 내가 연예인인데 내가 교회 나오지만 목사님 나 때문에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우리 교회에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와서 뭐 그 사람들 세워놓고 뭐 교회 홍보할 생각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요새 그 어떤 그 트로트 가수 중에 박사 가수가 하나 있어요. 박사 가수. 근데 그게 뭐 이제 뭐 나중에 무슨 논문 표절 신비 나와가지고 뭐 그거 뭐 반납하는 행위하고 그래서 그 지자체에 그 사람을 모셔서 행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우는 또 일을 시작했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 하나 막 띄워주고 막 하는 큰일 나. 그러다 감옥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뽑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 데리고 정치 행위하는 건 나쁜 짓이에요. 바르게 가르쳐주긴 해야 돼. 뭐가? 어느 당, 뭐 어떤 사람 이게 아니라 어떤 이런 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다 얘기해야 돼요. 세례요한도 얘기했잖아요. 헤롯한테 너 지금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잡혀서 목베임 당해 죽었죠. 뭐 예수님도 그랬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희망의 교회는 어느 한쪽이니까 그쪽 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 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교회 와서 딴짓거리 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움직여가지고 딴 거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성전 나와서 기도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영적인 성장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자랑하려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금식하고 십일조 드리는 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전사님 모시기 전에 금식 기도했잖아요. 어린 예배 세우고 이렇게 전사님 말씀을 열심히 잘 전하는 전사님 오게 해달라고. 근데 소중한 거죠. 금식 그때 금식 기도 하자고 하는데 꼭 목사님 전화 안 할래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십일조 하세요. 누가 어떤 요새 이상한 사람 십일조 드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 목사도 있는데 그 여러분 11조 하세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성경 보세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11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11조만 드리게 형식만 드리지 말고 정말 너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도 하라고. 근데 11조만 드리고 그런 걸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거였어요. 11조는 드리는데 신앙은 완전 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난 거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하나, 얼마나 많이 기도하나, 얼마나 많이 헌금 드리나, 얼마나 많이 금식하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헌신하는 게.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여기 전사님 찬양인도 했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 전사님은 찬양인도 하면 영혼이 막 기쁘고 살아나요? 나는 전사님 찬양인도 하면 막 살아나. 진짜 막. 그래서, 아, 나 소망이 돼. 전사님 이제 11월까지 서울에 있는 전사님 그만두시고, 왜냐면 이제 애기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라도, 우리 주일 예배도 전사님 찬양인도를 해주면 막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소망이 돼. 막. 나도 더 은혜 받고,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하건 뭐 그 찬양 뭐 인도를 하건 성가대를 하건 뭐 말씀을 전하건 봉사를 하건 이 모든 신앙의 형식들이 나한테 영적인 성장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기도를 드린 사람은 세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정받는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 자꾸 드리잖아요. 제가 늘 여러 그 말씀 여러 번 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냐? 예배 드리고 나서 악해져요. 그게 누구냐? 가인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재산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가인이 한 짓이 뭐예요? 아벨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 공동체나 예배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상해.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예배 공동체가 이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인의 예배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돼? 자꾸 영적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분명히 나와요. 누구를 받으셨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아질까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새벽부터 기도하고 뭐 온갖 뭐 교회 봉사 다 하고 해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영적인 성장이 있냐? 적어도 여러분 이게 점검해 보세요. 희망이 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올해만 따져봅시다. 올해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올해 1월부터 지금 11월, 12월 가는데 신앙이 좀 더 성장했다 영적으로. 아 그럼 뭔가 잘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 근데 아니다 더 퇴보했다. 막 그러면 뭐 이상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참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바리새인처럼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헌금 많이 금식해도 신앙이 퇴보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때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건 뭐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할례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억지로 막 할례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그 또 어려움과 박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따르는 그 박해, 시험, 어려움들을 면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을을 한 스푼이라도 더해서 천국 갈 생각 마세요. 그럼 이미 그 신앙은 가짜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다시요. 내 을을 한 스푼이라도 더했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건 지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래요. 십자가만이냐, 네 의 한 스푼이라도 더. 그래, 제 의 한 스푼 좀 더. 내가 그러면 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앙은 지옥 신앙이에요. 왜 내 의를 가지고 무슨 어디를 무슨 저걸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 가지고 할례 받고 뭐 하려는 거는 십자가 너희들 안 믿는 거 아니냐. 십자가로 충분한 거. 그래서 영적인 그 겉으로 뭐 할례 받는 거 그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할례 받지 않고 나이 들어서 할례 받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 아, 나는 대단하다. 나는 진짜 믿음 있다.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겉으로 막 모양 내고 하는 사람들, 이거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많이 해도.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묵묵히.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하세요. 우리가 자라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고 뭔가 육적인 건 얻었는데 영적으로는 퇴보하는, 아까 시편 말씀처럼 원하는 거는 주님 주셨는데 영혼은 더 쇠약하게 되는 일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전보다 육적으로는 나아졌는데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더 물질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늘어났으면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을 했으면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났으면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근데 그게 퇴보하는, 타락하는, 그리고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면은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이에요. 세 번째도 보고 갈게요. 신앙의 올바른 목적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사명감당. 사명감당. 자, 이사야 43장 21절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 찬양받게 원하시고 영광받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돈 벌고 뭐 재밌고 뭐 심지어 어떤 여행 많이 다니고 뭐 이런 게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니면 뭐 저기 인스타그램 뭐 저 페이스북에 팔로워 나 5만 명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아요.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사명 감당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사명들, 각자의 사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신앙생활을, 아니 참된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못 살고 그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올바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사명 돌린 감당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미, 자기 기쁨. 되게 예를 들어서 목회가, 여러분, 목회가 기쁜데 기쁘기만 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목회가 기쁜데 기쁘기만 할까요? 아니겠죠. 기쁜데 기쁘기만 하진 않아요. 뭐 어려운 거 있죠. 그러면 안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한테 기쁨이 되고 재밌는 것만 해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숙제. 아, 여러분 내가 숙제라는 제목 좀 해봐요. 왜 잊어버리지 말고 적어놓고. 맨날 우리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남편, 아내, 자녀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 원하는 게 뭐냐, 자녀들한테도. 넌 뭐 하고 싶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좋죠. 근데 꼭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새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뭘 것 같아? 그러면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런데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걸 안 물어보니까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이 2020년 11월 이 추수감사 그 주일과 이 주간과 곧 오는 대강절과 이 11월 12월을
단기적으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희망의 교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저 설교 목사한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제가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 원하십니까? 내가 또 자녀로서 부모님한테, 내가 목회자로 성도에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왜?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려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께서, 뭐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요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건 뭔 것 같아? 요새 기도해 봤어? 말씀 통해서 받은 거 있어? 나 좀 나눠줘. 같이 기도해 줄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님은 아들, 딸에게, 아들, 딸은 부모님에게. 그러면 다 갑자기 이게 확 잡혀요. 이렇게 흐트러졌던 게. 이전까지는 내 마음이 계속 꽂힌 게 있어요. 뭐, 저거. 저거. 내가 꼭 저기, 어디 가가지고, 저 백종원이 추천한 어디 맛집을 가야 되는데. 뭐, 아니면은, 내가 내가 그 백을 갖고 싶었는데. 아니면 내가 뭘 꼭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걸 안 물어보고 살아가면 온통 그거에 빼앗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뭔가? 근데 그게 때로는 내 마음에 합한 게 있고 안 합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 순종하고 어떤 아니면은 그 안 하는데 안 하면 안 되겠죠. 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씀 읽고 마치고요. 자,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4절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늘 성령 충만하게 물어봤잖아요.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너 예루살렘 가는 거야. 그거 하나 있어? 왜요? 거기 가서 가야지 내가 그 복음에, 너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복음 사역에 큰 진전이 있을 거야. 아멘. 근데 또 하나를 뭘 알았냐면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도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를 가라 하실 때, 뭘 하라 하실 때 좋은 것만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인데 결박과 환난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근데 적어도 이건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요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가 그건 알고 있어야지 되죠. 그래야지 이거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관심이 내 관심이야.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 교회, 이건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전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거기 이제 성도님 한 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은퇴 교수님이셨는데 교회 그 연도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는 2018년 11월 달에 가정에서 개척을 했어요. 2018년 11월. 근데 공식 창립은 여기 들어와서 이제 2019년 6월 15일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2018년 11월이냐 2019년 6월 15일이냐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우리 정하고 아니야 따르면 돼요. 2019년 6월 15일 그때 창립이에요. 공식 창립. 그 이제 6개월 가정은 준비 기간이었다고 하면 돼요. 뭐 실제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거기가 그게 두 개가 뭔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은 남자 70대 후반의 은퇴 교수님 전공 잘해요. 생물학. Y대. 아무튼 그 교수님 그거에 꽂혀서 회의 때마다 그 얘기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복도에서 목사님한테 막 사태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슨 큰 일이 있나. 그거 왜 정정 안 하냐고. 이게 맞는데 왜 이거냐고. 우리로 치면 왜 2018년 11월로 우리 창립을 안 하고 왜 2000
19년 6월 15일 날 하냐고. 그래서 내가, 아, 그때 다른 전사님들하고, 그때 이제 내가 그 옆에 있는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어, 저분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있었던 그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분은 회의 때마다 저것 때문에 늘 열받아가지고 가신다고. 이 병이야, 병! 병, 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 그 병이라고요, 병.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아,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자유예요. 신앙생활 좀 신뢰하면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자기 뜻, 그것도 그 개똥 철학이야. 개똥 철학. 개똥 신학, 개똥 철학. 고집. 그런 고집 부리면서 그거 하나로 신앙생활 다 하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다행히 우리 희망할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또 뭐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런 분도 한 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나는 또 그러려니 하지 또 그걸 가지고 또 너무 또 싸우면 안 돼. 그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 뜻을 몰라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주신 사명, 지금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0년이 가고 있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2020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그럼 2021년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 2021년에는 그거 붙들고 나가면 되겠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뭐 분기별로 있고 또 그 한 달에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갑자기 주시는 게 있어요. 너 이거야. 이번 주에는 이거 집중해. 그럼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에 어떤 인생 살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복음의 진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보니까 환난과 결박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사도 바울한테는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사명 감당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는다. 오늘 우리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어? 나에게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제대로 하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 회화할 때 뭐냐면 야! 그래도 네 감정과 네 뜻과 네 생각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 하나 건드리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뜻과 안 맞으면은 떠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러면 아닌데 진화했는데 그러면서 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근데 목사가 그럼 진화했다 가르쳐요? 하여튼 뭐 자기 뜻과 생각과 뭐 지식과 감정과 안 맞으면 하여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졌어요. 난 바울의 영성 하나 배우면서 이거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변화할까요? 목회할까요? 사람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서 목회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교도들한테도 전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뒤집어졌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요새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바뀐다고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남편 아내 바뀐다고 전도 믿고 전도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목회하면서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도를 할 거야. 나는 이 고기동 지역이 예수 마을로 바뀔 걸 믿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중에 이 여덟 교회가 갑자기 연합해서 전도할 날 반드시 올 거라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시죠? 여러분 구원자시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신앙의 목적을 사탄 마귀가 자꾸 바꾸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의 목적 올바르게 정립해야 돼요. 첫 번째는 참된 생명을 얻는 거.
육의 떡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영적 성장.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있냐. 세 번째는 사명 감당.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를 놓고 바른, 올바른 신앙의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못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게 우리를 회유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바른 신앙의 목적 가지고 우리가 육적인 거 얻으려 하지 않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영적 성장 얻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주님 받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어리석은 봉사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예배하지만 가인 같은 예배되지 않고 아벨 같은 예배, 또 부족했지만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겸손한 세리 같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사도 바울처럼 사명 감당 위에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